사실 뭐 호흡은 너무 잘 맞았고요. 네. 같이 작품은 처음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고스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그 웃음 톤과 또 진지함 사이에서 밸런스 조절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찍어서 네 아주 실제로도 케미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박보영 씨와 또 케미가 좋더라고요. 아 난리 네. 났죠. 네. 지금 뭐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예.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케미도 그와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나의 대항말? 박보영이죠. 박보영이다.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는데 나의 대항말은 네. 박보영이다. 팽팽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자, 좋습니다. 김영광 씨. 김영광 씨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마동석 씨인데 케미 어떠셨나요? 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장에서 분위기도 좋고 둘이 같이 할 때 오히려 제가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스트다 보니까 좀 이게 물건에 대한 터치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 좀 애매하고 또 이 동선상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어려워할 때마다 네, 선배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고 그리고 동선이나 이런 것도 잘 짜주시고 이래서 저는 굉장히 너무 의지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